부처님 말씀에 한번 진심 내면 백만 가지나 죄가 생긴다 하시니 제일 골내는 마음을 끊으라. 예전 스님 네 말씀에 골내는 마음으로 호랑이와 뱀과 벌과 그런 독한 물건이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비와 새가 되고 좀스러운 마음으로 개미와 모기 같은 것이 되고 탐심내는 마음으로 배고파 우는 귀신이 되고 탐심과 골내는 마음이 많고 크면 지옥으로 가고 일체 마음이 다 여러 가지 것이 되어 가나니 일체 여러 가지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되리라 하시니라.